감독장이 간다. 감독님 오늘은 어떤 작업하십니까? 예, 오늘은 세탁기를 교체하고 그동안 이렇게 세탁기와 함께 여기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한 세탁기가 이제 망가져서 더 이상 AS가 안 되고 부득이하게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탁기와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예상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이 정도는 뭐 만약에 이 수도꼭지가 이게 잘 맞다면 길어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늘 20분 동안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20분 만에 끝낸 적이 없죠? 아,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네. 그렇게 될 수 저는 제 이미지 트레이닝 오늘 해봤는데 다 20분 딱 나왔습니다. 오늘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이걸 보고 세탁기를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네. 어떻게 작업하시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적으로 물을 이렇게 단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밸브를 잠그시고 저는 미리 잠가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다 빼셔야 되기 때문에 밸브를 먼저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탁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들어서 바깥으로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파이프 렌치로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 이제 새 걸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파이프 렌치라면 파이프 렌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제가 좀 발음이 셌죠. 아, 약간 저기 정통 프랑스 발음 같습니다. 콩글리치. 파이프 렌치. 좋습니다. 네. 그럼 어때 지금부터 작업 바로 시작하나요? 네, 바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렛츠 고. 와. 배수가 이게 잘 이렇게 잠긴 거죠? 미리. 네. 일단 하나부터. 가끔 이렇게 뺄 때 물이 팍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아,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배 안에 이제 물을 다 빼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제 불상사가 생깁니다. 네. 막 물이 이렇게 쏟으면 옷 다 젖겠죠. 네. 네. 그러면 샤워를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테이프론 작업인데요. 네. 테이프론을 이렇게 잡고 이제 많은 방향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잡습니다. 아, 잡는 방법이 있고. 아, 그렇게 되면 쉽겠네요, 진짜. 네, 잡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아, 이게 진짜 유용한 팁인데요? 네.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하면 네. 테이프론이 풀려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은 없다. 예. 네. 이론은 없고. 원래 반대 방향. 아, 나사가 도는 반대 방향. 네. 이론은.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쉬워 보이네요, 되게. 예. 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두면 다음 작업할 때도 바로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이제 왼손으로 잡고 네. 테이프론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저기 돌리는 게 띠로리 띠로리 예상치도 못한 잠깐만요. 이 목이 짧네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이거 대략 난감인데 이거. 연장 들어가다가 위기. 저 잠시 한번 공부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위기. 강반장님 지금 위기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좀 크기가 커요. 근데 지금 새로 산 거는 이게 짧아요. 막상 돌렸더니 이게 지금 밸브가 이게 뜻하지 않게 벽하고 너무 닿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또 이렇게 철물점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강반장님 오늘도 결국엔 20분 안에 못 끝나는 건가요? 제가 자전거 타고 금방 가면 금방 오거든요. 네. 그래도 한 20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재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야. 이거 기존에 거 가져와서 아, 네. 긴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가자. 아, 진짜 금방 오셨네요. 네. 역시. 아, 그래요. 아. 한 3분 거리 철물점 있어가지고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강원장님. 그래서 어떤 것을 사오신 겁니까? 그래서 결론은 연결할 수 있는 네. 네 유니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네. 엄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되게 쉬워 보이긴 한데요, 그죠? 아, 이 정도면 뭐 몽키로. 유명한 노래 있죠?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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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네. 네. 그 몽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감아도 될지 모르겠네. 뿌리지 않을까요? 안쪽이랑 같이 돌아가는데? 네. 이틀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풀어 잡아주고. 근데 세탁기 그거라고 굳이 똑바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와. 제가 조금 살짝 힘을 더 줬기 때문에. 반장이 하면 부반장도 할 수 있습니다. 부반장이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반장이 간다. 렛츠고! 자, 아까 말씀하신 왼손으로 이걸 잡고, 오른손으로 거기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구멍에 맞춰, 리듬에 맞춰. 네. 자연스럽게. 아, 뜨거워. 여기 뜨거운 물이 나오네요. 네, 거기는 온수입니다.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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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네. 풀렁 됐나요, 또? 아, 이 정도로 하고 네. 버른 다음에 해도 될까요? 네. 다음 마음에 드십니까? 아, 좋습니다. 현란한 네. 네, 손으로 최대한 돌려주시고 안 되면 그때부터 예, 공구를 이 공구 이름 뭐죠? 그거는 파이프 렌치. 파이프 렌치. 네, 파이프 렌치. 아이고. 부반장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굿, 굿. 그리고 아. 다음은 이제 세탁기를 네. 예, 이걸로 갔다 와서 설치만 네. 하면 네. 예, 끝이 됩니다. 좋습니다. 세탁기를 옮겨볼까요? 네. 예. 세탁기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 다음은 뭐, 작업 뭡니까? 아, 이제 여기 아, 예. 배수관을 네. 여기 보면 여기 그 이제 나오는데 배출구에 네. 맞춰서 네.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네. 얘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어서요. 네. 이렇게 줄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 수리한 수도꼭지하고 이제 세탁기하고만 이제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 요거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탁기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수도꼭지예요. 네. 기존에 있던 이제 커플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빼시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 당겼다가? 네, 당겼다가. 아.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뒤에는 그냥 돌리기만 돼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은 20분. 오늘 되게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요. 아, 이게 일했는데 물이 질질새. 이러면 이러면 이제 보수 작업 가야 되겠죠? 안 될 거라고 네.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탁기가 되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뭘 잘 밸브 안 여신 것 같은데.
이런 실수도 가끔 하나요? 밸브를 안 내는. 아, 또 이런 건 또 간단하니까요. 이런 실수 정도야. 부반장이 없었으면 큰 실수 할 뻔했는데요. 아, 이제. 자, 이제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오! 콜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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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자, 간반장님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자, 간반장이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 바이.